12월 10일 목요일 윈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텍사스주가 제기한 2020년 대선 무효 소송에 하루 만에 다른 17개 주가 동참해 했다고 어제 9일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은 지난 8일 4개의 경합주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주에서의 투표 절차가 위헌이며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동참하는 소장을 제출한 주는 알라바마, 알칸소, 플로리다, 인디아나, 캔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등 대부분 공화당이 주도하는 지역입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피소된 4개의 주 정부가 팬데믹을 이용해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우편 투표를 늘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안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1인 1표의 원칙을 어긴 것이며 미국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평등 보호 조항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선거 절차를 정하는 헌법상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주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해당 4개 경합주에 10일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고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일 연방대법원이 이들 4개 주에 부정선거 혐의를 인정한다면 해당 주의 선거인단은 대통령 선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4개 주의 선거인단 수 펜실베니아 20명, 조지아 16명, 미시간 16명, 위스콘신 10명 등 총 62명의 선거인단 수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바이든 후보의 선거인단도 줄어 과반수 270석 확보가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그리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 연방 하원은 민주당 233명, 공화당 197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유닛 룰 시스템에 따라 주별로 다수당이 한 표씩 가질 경우에 공화당의 표가 더 많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어제 9일 연방정부와 46개 주는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두 건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해서 키우지 않고 자회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들러리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었으며 소셜미디어 분야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것이 주요 요지입니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따라잡기 위해 페이스북은 공정한 경쟁보다는 인수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후 2014년도에도 메신저 앱 1위였던 왓츠앱을 인수했으나 페이스북의 데이터 확보를 강화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에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등을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의 인수 합병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방위적인 소송이 페이스북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애플과 아마존 등에 대한 반독점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쿡카운티 검시부는 어제 9일 2020년이 오피오이드의 과다 복용으로 피해를 입은 기록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1,498명으로 지난해 1,277명에 비해 221명이나 늘었습니다. 사망한 사람들 중 라틴계와 흑인이 63%를 차지했고 남성이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쿡카운티 수석 검시관인 포니 아른쿤마르 박사는 자신의 사무실에는 600건 이상의 미해결 사망 사건이 있으며 이 중 약 70에서 80%가 오피오이드 복용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 오피오이드에 대한 위기감이 무색하게 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피오이드 복용을 선호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5세에서 54세의 연령층이 약물 과다 복용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지난 3월 주지사의 자택 체류 명령 이후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 사람들이 고립되고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충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11일 오전 8시 45분경 시카고 런데일 16번가 인근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소방대원들은 화재 경보기가 울려 출동했으며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가 난 곳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이 화재로 1급 유해물질이 유출됐습니다. 아링턴 하이츠시 이사회는 어제 9일 주택 소유자들이 재산세 인상을 2년 연속 0%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링턴 하이츠 이사회는 재산세 동결과 더불어 1억 9,250만 달러의 내년도 예산과 69만 1,800 달러의 예비비 지출안도 승인했습니다. 톰 헤이스 알링턴 하이츠 시장은 지역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으며 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산세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시플라자는 지난 8일 연말연시 고객의 안전한 쇼핑과 직원의 안전한 근무를 위한 아시플라자의 준비라는 주제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아시플라자 측은 고객의 안전한 쇼핑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스니즈가드 설치 및 CDC 기준에 따른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의 재확산에 대응해 안전을 위한 강화 조치로 계산대별 안전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안전차단막은 기존의 스니즈가드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각 계산대 직원의 안전한 업무 수행과 계산을 하는 고객의 안전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고객 및 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시플라자는 고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을 위해 더욱 강화된 방역 기준으로 하루 2회 직원 발열 체크를 통한 건강 점검, 매일 직원 마스크 무료 지급, 매장 내 전 지역에 대한 일일 시간별 자체 방역 등을 통해 연말 연시를 앞둔 고객의 안전한 쇼핑과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를 위한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플라자 나이스 지점 임호욱 지점장은 고객들의 안전한 쇼핑을 위해 차단막을 설치했으며 오는 금요일 11일부터 라면, 과자, 음료 등 파격적인 연말 연시 특별 세일도 이어진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은 일리노이의 티어 3 지침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2주간 잠정적으로 휴관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일리노이 코비드 지침이 변동이 없는 관계로 현재의 휴관을 앞으로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개관하는 시점은 추후에 동향을 살핀 후 결정될 것이며 문화회관 정규 강좌에 대한 문의는 해당 강사에게 하길 바란다고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1,597만 4,545명, 신규 확진 15만 2,931명, 누적 사망 29만 8,902명, 신규 사망자 수는 2,182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929만 7,333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81만 3,531명, 신규 확진 11,101명, 누적 사망 13,861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96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3일간의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통계 관련 자세한 내용은 chicagototal.com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